정부가 주택 재건축 사업 3대 규제 대목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면서 노후단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. 기존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들마저 속속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. 이한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 아파트. 1,404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수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 추진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정책 발표 이후로 지금 재건축으로 지금 다그 생각하고 있고, 30년이 9월 달에 되니까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인근 수서 신동아 아파트도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재건축 연한 30년을 막 채운 지난해 말 재건축으로 노선을 변경해 최근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. 분위기가 바뀐 건 정부가 안전 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. 재건축 안전 진단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난 2018년 이후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힘들었던 단지들의 대체재로 각광받았습니다. 재건축만큼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규제가 적고 비교적 빨리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주목받았습니다.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하반기 동안 늘어난 리모델링 조합은 단 5곳. 같은 해 상반기에 13%에 불과했습니다. 양천구와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노후 단지들은 매주 설명회를 열어가며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문가들은 아파트 용적률이 220%를 넘는 경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사업성 있다고 평가합니다. 건축적인 그런 개발이나 디자인,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모든 그런 편의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어서 먼저 재건축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. 다만 이제 재건축으로 가기까지는 현재의 그 용적률을 비교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재건축품. 정비 사업을 앞둔 노후 단지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.